우리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거룩한 영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러우시고 거룩하신 분, 완전한 사랑이신 분.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를 인간에게 붙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림자도. 그러니까 어둠이 없고 악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실 수 없는 거 있대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거 뭘까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본체가 의고 진리시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보고 사랑해서 순전하고 정직하다. 악에 떠난 자다 칭찬했어요. 그 욥 하나를 놓고 이제 하나님 오고 이 마귀 오고 막 줄다리게요. 내기를 해, 내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서 마귀한테 자랑하다가 욥이 바로 그 가운데서 끼어가지고. 근데 얼마나 욥이 순전하고 정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겼어요. 저는 그 보고 참 욥은 정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렸구나. 자존심. 여러분요, 오늘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냥 안 같아도 날마다 하나님도 보고 마귀도 보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칭찬해 주셨지요. 오늘 본문에 바로 공법, 정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본문을 묵상한 가운데서 세 가지를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직 공법은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지로다 그랬어요. 근데 18절부터 그걸 잘 봐야 됩니다. 화 있을 자 여호와 나를 사모한 자여, 이거 어째 여호와 나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냐면 지금 같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아이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 많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면 내 손을 들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내 원수를 멸해줄 것이다 하고 선민으로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는가? 너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냐? 그날은 너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 말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오히려 환란을 준다는 거예요. 복싱에서 분명히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내 손 들을 줄 알았더니 상대방 손을 들어줘 버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 지금 같으면 미래는 다섯째가 기름 준비 안 하고 있다. 신랑이로다. 혼자 지금 못 갔어. 총 못 가버렸어.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오늘 이 말씀이요, 전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런 말합니다. 마치 사람의 사자를 피하다가 아이고 무슨 사자 피했냐고 빡 하는데 곰이 무섭게 달라드네. 곰 피했어요. 그래서 겨우 집에 들어가서 아이고 살았다 하고 손에 벽을 댔더니 뱀이 물어보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네 자신 본질이 안 바꿔져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봐야 너 못 살아. 네가 안전하다고 집에 들어가면 앉아 그 벽에서 뱀 나와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선민이라고 오늘 내가 교회 다니게 천국 간다고 그런 소리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있어요. 본문 보니까 2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대. 멸시하고 너희의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데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리자 내가 받지 아니한데 오늘 예배드려도 안 받는데 살찐 희생과 화목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가인의 제사 안 받았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들은 그럴 줄 모르고 지금 이야 신앙생활 잘한다겠지?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정신이 뭔데? 제사의 정신은 소나 양을 잡아서 죽인 건데 사실 내 죄를 전가해서 내 대신 죽은 거거든요. 그럼 내가 죽은 거예요.
오늘 재물, 산 재물인단 것은 이 시간도 여러분 이 예배가 상달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 아멘합시다. 어떤 예배 드릴까? 제사, 산제사. 자, 여러분 제가 말씀에 칼로 지금 각을 뜨고 있어요. 여러분 심령을 쪼개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죽어야 되거든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불로 태워드리거든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이제 찬양하면서 막 성령이 안수 기름 붓고 오잖아요. 성령의 불이 오라고. 말씀을 쪼개가고 쪼개가지고 여기서 지금 한마디로 순종하라 이거요. 재물대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네가 죽어라 이거요. 여기서. 근데 그들은 제사는 드리는데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에 짜게 해서 나쁜 짓거리 다 해. 5장 1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받고, 자, 집 받고, 뇌물 받고, 궁금해 억울하게 하고, 이런 나쁜 짓거리.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거리 다 해. 그러고 와서 참회기도 드려. 그 용서받았다 해. 그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행위도 안 고치고, 네 행위는 악한데, 그런 예배는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총체적으로 부정부패의 사회입니다. 완전히 썩었어요. 어디에 손도 못 대요. 정치기는 말할 것 없고 모든 각계각층이 팍 썩었어요. 왜? 완전히. 이유는 뭘까? 자, 원인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안 섬겨요. 교회에 다녀도. 껍데기만 외식하고 가짜들이에요.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에 황금 만능주의 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신이. 예? 그 돈이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돈을 우리에게 인간에 편리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참 행복과 기쁨은 예수님만 주고 예수님 모셔야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그분이 의와 병과 희락 그 은혜로 넘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계 각층의 부정부패의 배후에는 다 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 돈 없이 살 수가 없는데 아니 돈이 얼마나 무서운데 아니 목사님은 현실을 너무 모르시고 그럼 어떻게 살아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네 인생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 버리면 돈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실 건데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의 사람 되면 모든 금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는데, 야, 보세요. 결국은 우리 인간은 원수가 뭐이냐. 내 안에 있는 원수는 육신이고, 밖에 있는 원수는 세상이고. 내 안에 있는 원수, 육신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위에는 임금, 마귀가 있고. 그래서 결국 세상 따라가다가 지옥 간다. 이거예요. 자, 저는 지금 그냥 진단했어요. 자, 진단 정확히 지금 엑스레이 찍었죠? 맞죠? 그럼 어떻게 그것을 수술하고 이제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답이 오직 예수님 만나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절대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를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방주를 만들어래요. 방주. 방주가 교회거든요. 근데 노아가 자기가 100년 동안 자기가 톱으로 썰고 나무 잘라갖고 100년, 일생, 우리 일생 동안 100년이나 이상 기간 동안 계속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는데 무슨 말이냐? 네가 만든 방주 너를 구원했다. 오늘 네가 매일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 네 영혼이 사는 길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아 네가 만들어도 그 당시엔 철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 큰 배를 판자를 아무리 딱 대도 사이에 틈에 물이 들어와요. 그 물 그걸 역청으로 칠했다.
십자가 피 아니고는 세상 물을 막을 수가 없다. 거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은 이 세상 악한데 쓸어버리고 방주 만들어서 예수의 피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산 것이 말씀은 진실이고 그 말씀에서 한 것이 진실한 거룩한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은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난 사람 사이에도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도 받은 사람도 의리를 안 지키더라고. 뭐 꿈에 뭐 봐갖고 하나님 이렇게 바꿔 지 맘대로. 거짓말. 의리. 나는 사람 사이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키라고요. 진실하시라고요. 사람끼리도 제발 진실하라고요. 여러분 기부한 사람이 여호수아한테 그냥 곰팡이나 떡 갖고 말은 그래갖고 우리 먼 지방 사람이라고 그래갖고 살려달라고 화친을 했는데 나중에 바로 옆 지방 사람이요. 근데 그래도 한번 화친하니까 그 사람 안 죽이고 끝까지 지켜줘요. 한번 약속은 지켜야 되거든요. 약속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약속 지키셔요. 제발 말씀 한번 말하면 목숨 걸고 지켜야죠. 기본 사람 배신했다. 아모리 사람이 기본 사람을 죽이려니까 이제 여호수아 기본 사람 도우러 가다 아모리 전투가 가나안 최대 전투가 됐어요. 거기서 해와 달아 멈춰가지고 하나님 나타나고 싸웠는데 뭘 의미냐? 기본 사람 도우러 가다가 약속 지키다가 아모리 사람을 다 이기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요. 무슨 얘기냐고? 승리를 잡아요. 내가 지금 손해 나요. 기본 사람 돕다가 약속 지키다가 내가 힘들어요. 그래도 지키세요.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이요 동관계도 깨끗하게 하세요. 저 끼어먹으면 안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리새인 대지상 서기관들의 외식에 있거든요. 겉과 속이 달라 활쓸진저 너희는 지옥 자식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굉장히 말씀을 지켰다고 했던 저들이 다 지옥 자식이라 했다니까요. 지금 뭐 장로 목사 교회에서 그러지 마. 지옥 갈 수도 있어. 야 저들이 11조 드렸어요. 뭐라는가? 너희는 바깥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그러면 여러분 정기 수입 아니고 바깥 해안 근처에는 최소까지라도 11조를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겉모습에 11조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고까지 책망했다면 그들이 신앙생활 잘했어도 책망받았단 거 아십니까? 어?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 속에 뼈가 썩어서 있는데 겉모습은 하얀 횟갈이 바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 그럴까? 모든 마음마다 거짓도 변경하는 마음이라 이르러 가려. 인간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나온 것이 더럽다고 음란, 응? 살인, 간음 이게 인간의 마음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해답은 무엇입니까? 해답은 은혜의 빛을 받아야 돼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요. 그러면 그 당시 성전에서 기도할 정도라면 믿음이 없어요? 있어요. 대단한 거. 근데 다시 주님 다시 만나. 빛 가운데서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좌를 보고 화가로도 난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망군의 요하를 뵀다. 그래서 핀숱이 성령이 불이 와서 입을 대임으로써 죄와 악이 제해지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심은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이 나와요. 아니 왜 성령의 의심 의에 대해 책망해? 성령의 빛은 햇빛이고 우리 네 의는 촛불이란 거요. 성령 받으면요 진짜 거꾸러집니다. 옛날 내가 의롭고 깨끗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돕고 다 해서 남았지만 살아라게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남을 돕고 살아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성령의 빛 가운데 딱 들어가면 네 의도 누더기 옷이여 촛불이 불가해 까불림마 성령의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너를 책망해버려. 아이고 내 이름 나타내고 싶었고 은근히 내가 이런 사람을 선한 사람을 드러내고 싶어서 했지. 너 하나님의 영광이었냐는 거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책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의 앞에 내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인생인지 나만 알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리의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아나냐 삽비라 외치고 뭐 때문에 거짓말하다 죽어요. 아버지 이삭 눈 속이고 나서 야곱이 거짓말로 해갖고 축복기도만, 나중에 자기 자식이 거짓말해갖고 요셉이 피를 붙여갖고 와서 죽였다고 막, 그리고 결혼해서도 이 야곱은 속임당하고 품삯을 20번이나 속임당하고 20년 동안 그런 고통, 절대로 우리 어떤 경우도 손해난다 하더라도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최고의 거짓말이 최초 거짓말이 네 눈이 하나님처럼 된대요. 하나님 됐습니까? 육의 눈만 뜨고 영의 눈이 죽어버렸어요. 자, 근데 그거 영향받아가지고 인간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오늘 지금 설교가 공법 정의 얘기인데, 공법 정의한다고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사상 싸움부터 뭐 서로 공법 정의하고 막 싸워요. 서로 잘났대. 자기 기준의 공법 정의 때문에 싸워요. 왜요? 선악과 먹었거든요. 선과 악을 네가 해. 선악과 먹고 네가 선과 악을 기준 삼고 있냐는 거예요. 네 기준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과 하나님의 선과악은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선악과 먹고 맨날 잘잘못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아, 그렇네. 공법 정의 네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제가 증거해 드릴게요. 창세기 15장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러면 요셉 시대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인데 말했어요. 이미. 그리고 14절에, 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고, 열가지 재앙을 징벌내려, 애굽이 징벌내렸죠? 네 자녀 큰 재물, 금은 보화 가지고 남았어요. 자, 16절에, 네 자손은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모리 족속이 지금, 가나안 족속이에요. 근데 400년 후에 네 족속이 큰 민족이 되고 돌아오되, 가나 아브라함 약속은 그 땅을 주 대신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겠다. 왜? 죄악 때문에 쫓아낸다. 자,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뭘 얘기했냐면, 공법 정의 갖고 봅시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 원주민들, 아무리 사람들은요, 아니 아브라함 족속이 와가지고 뭐 우리를 다 쫓아내네, 원래 그러면 땅은 누가 주인이냐고. 원주민들은 생각할 때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와서 다 죽이고 뺏어가니까. 이 세상 싸움은 그 싸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도 서로 그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내 땅이라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공법 정의가 너의 기준으로만 계속 싸운다는 거야.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진리고 하나님 하신 것이 진리고 법이에요. 법이에요. 어? 이 라반이, 이게 야곱이 거부가 되었고 자기보다 큰 부자 되었고 큰 재물 가지고 야반 도주했어요. 화가 나고 쫓아와. 일주일을 쫓아왔어요. 뭐라고? 아니, 장이 사후 그냥 잘 된 거 봐야 하는데 막 죽이려고 할 정도로 미웠던가 봐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너 선악과는 말하지 말라. 선악과 뭐 네가 먹어서 그래. 선악과는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심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보시라고, 지금 뜻이 뭔가 진리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술 굽는 가난한 양은 살았어요. 근데 꿈 해석을 요셉이 잘했어요. 뭐라든가,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피고 포도새가 익었고 바로의 잔을 포도즙을 다 드렸다. 그러면 잘했다 그 말이요. 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은혜를 말하고 당신은 복직된다. 근데 그 말 듣고 떡굽는 간장이 자기도 좋아하는 줄 알고 뭘 하겠냐? 내가 흰떡 세 강주를 내 머리에 있고 각종 구운 식물이 냄새 피우고 있고 새들이 내 머리 광주에서 그걸 먹더라. 아유, 새가 마귀죠. 길가에 있던 씨앗 새가 와서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거 그들이 먹어버렸잖아요. 바로왕한테 주단하고. 그거 이제 해석이, 영적 해석을 잘 하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오늘 그 두 얘기가 오늘 우리 얘기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 누가 살냐,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술 맡던 관원장은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안았고, 떡 굽는 관원장 육신의 떡, 지 몸뚱아리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네 육신을 위해서 사니까 마귀의 종노릇하게 죽게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선악과 먹고 그 선악과 쳐다본 즉 먹음직스럽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욕, 지혜껏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에 딱 걸려 넘어졌어요. 지금도 여기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회복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세 가지 시험을 딱 이겨주셨잖아요. 돌멩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문제 해결했고, 또 성령 꼭대기 뛰어내리라, 그러면 이생의 자랑, 천하 영광, 안목의 정욕, 그 모든 것 세 가지 다 이겨줬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공법 정의 얘기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너도 죄성 육성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로 예수의 생명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윗을 보니까 다윗도 세 가지에 넘어졌다. 다윗이 넘어졌다면 우리가 까불면 안 되겠더라고요. 다윗도 바세바 사건의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고, 안목의 정욕에 보니까 암논 중인 압살롬의 예모가 대단해가지고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갖고 궁으로 데리다가 화당하고 큰일 날 뻔 죽을 뻔했어요. 이생의 자랑도 또 군대수를 몰아 조사해. 왜 맞았어요? 그러네? 그러면 다윗도 세 가지 넘어질 정도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까불면 안 되겠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속에 육신의 선하지 것이 가지 아니한다.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량한 거 없다고 고백했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내 마음의 복과 지체의 법이 서로 싸운다 겠어요.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살기 원하되 지체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육신이라고 고백하면서 뭐라는가, 오라 나는 공관이라도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죽을 몸이라고 그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렇구나. 오늘 지금 정의 갖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지난 주간에 율법으로 누구를 자꾸 판단해. 우리 교인은 아니죠. 자꾸 목사 사이가 그래 힘들더라고요. 아, 그 사람 잘못해서, 잘못된 거 조목조목 쭉쭉쭉 말이야. 아주 너무 명확하게 내가 명쾌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해답이 없더라고요. 공법 정의, 율법. 율법이 선한 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으로 보면 거울이에요. 너한테 비춰서 네가 회개하고 율법을 너는 지켜. 율법 빗나가지 마세요. 정확하게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 율법을 위해 다른 사람 가슴에 딱 비춰버리니까 이제 죄의 권능, 미움, 판단, 정죄. 날마다 잘못하면 부부싸움 할 거예요. 길이 없어. 길이 없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죄함을 덮어준 것이다. 너도 덮어줬잖아. 제가 여러분 여기서 공의 정의대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살아야죠. 그걸 아주 강하게 하고 사회가 부정부패하고 썩었고 막 제가 여기서 때렸어. 그래서 못했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그 해답이 있어? 너는, 너도 똑같잖아. 까불지 마. 여러분, 사흘 굶어서 담 안 넘어갈 수는 없다. 그 말 있죠? 아니, 도대체 나쁜 줄 알아. 굶어봐. 너도 똑같아. 북한에 새끼도 다 먹어, 지금. 응? 눈이 돌아버려가지고. 응?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린 거 눈으로 목격하고 봤고 홍해 바다 갈라지고 물벽이 생긴 거 봤습니다. 그런데 가나안마다 2만 3천 명 죽었어요. 원망병이나 불병이 죽었어요. 아니 눈으로 봤다니까. 근데 가늠을 먹고 싶은 뜨거운 마음 못 이겨요. 이게 그 불같은 정욕을 눈으로 봤는데 안 되는데 어떡해요. 저는 은사를 참 좋아하거든요. 은사 체험 물론 있어야. 근데 그걸로 안 되더라니까요. 하나님 만나고도 안 되더라니까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안 돼요. 뭘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길이 뭘까, 그게 뭘까.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되는 길이 뭘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검이 되고 말씀에 찔렀을 때 회개밖에 없어요. 통이한 거예요. 거룩함 앞에 비답했 난 아무것도 아니고 거꾸로 져서 그래서 토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날마다 이상의 가장 죄는 내 안에 있고 바울의 죄 중에 개수락 있고 주하고 더러운 것 둘째 내면 너는 가장 부끄러워서 박 목사 너 강단에 설 수도 없는데 까불지 마. 너 실상하라. 너같이 더러운 놈 없어. 응? 빛 앞에서 거꾸러지지 않은 사람들 난 꼭 판단하고 미웁니다. 응?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이요. 그래 맞아요. 맞아. 나한테 준 말씀 받으면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려면 사모해야 되거든. 사모한 용은 만족해야 하고 주님의 종을 채워주시는데 누가 사모할까? 사슴의 신의 물 찾게 갈급한 같이. 여러분 사슴은요 여기 목줄이 붙어본답니다. 물 없으면. 그렇게 사모하란 거예요. 주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오늘 누가 은혜가 될까? 오늘 말씀이 검으로 내 심령에 누가 불로 능력으로 올까? 사모한 영혼, 간절한 영혼, 갈급한 심령.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애통한 것이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인데 제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애워야 될까요? 얼마나 많이 귀로 들었는데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나니까 내가 지금 잘 나간다니까요. 인기가 있고요. 돈이 많고요.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요. 엄마가 내 설교 최고라 뜨니까 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가난해져? 안 가난해져. 가난해지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거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자는 손을 좀 봅니다. 고난을 주어요.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인간의 한계를 좀 깨달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한테 배신도 당해. 믿었던 사람 나를 속이고 가버려요. 여러분 누가 은혜 받은 줄 아세요? 외로운 사람, 쓸쓸한 사람, 눈물에 밤을 지낸 사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은혜 아니고 내일 부도 나여 오고 정말 그날 중에 한번 철회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고 살 수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란다면 정말 주님이 간절합니다. 철학이도 진짜 아직도 정말 발등에 불이 안 떨어져서 그리 떨어지면 내 자식 죽게 생겨서 왜 철회 못 하겠어요? 합니다. 문제는 갈급함만 되거든요. 갈급.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도 연단도 환란을 준다는 것이 뭔가? 주님만 전심으로 찾아라는 거요.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요. 여러분 세상 사람 믿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간에 좋아도 내 남편이 내 가슴에 깊은 속을 시원하게 해줍디까? 내 아내가 내 가슴 속에 시원하게 해줍디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저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어? 피차 복종으로 먼저 살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무조건 사랑해주고 피차 복종해. 이래라 저래라고 머리라고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피차 복종해라겠어요. 그러면 섬기면 돼. 이게 영적 진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는 누구라고요? 사모한 사람. 수가서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이 다섯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섯째 살아도 자기 남편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갈급했어요. 갈급했어요.
그 갈급한 가운데서 뭔가 찾고 진리를 찾고 예배를 찾고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보지 않고 그 향실을 보냐 그 심령 속에 정말 사모하는 그 심령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수가수 우물가에를 만나기 위해서 그 대학 밑에 그 곳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금식하셨으면 그 일을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이 물을 먹냐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만나야 참 기쁨이 있고 생수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누가 은혜 받을까요? 오늘 수가성 우물가 여인 같은 심령으로 내가 갈급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가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손에 있단 거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의 능력만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 좀 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지만 예수님 뭘 원하는 줄 아세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네 마음을 나한테 주겠느냐고 물어봐요. 중심으로 진심으로 내가 복줘서 형통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좋아하냐 아니면 내가 좋냐. 십자가 피 그것 하나로 너 감사하냐고 물어봐요. 아이도 사람들이요. 십자가 피요? 아 그거요. 뭐 오원일로의 죄악을 씻으셨다면서 뭐 그 죄 용서야 그 기본 다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뭘 모르네. 무슨 용서야 네가? 본문에 선민이라고 까불고 어? 여러분 사자 피우니까 곧 만나 피우니까 뱀 만나버리잖아요. 네 자신이 변질도 변화도 안 되고 나서 오늘 교회 껍데기 얼마나 많아요. 외식이 많아요. 주님 앞에서 그 보혈 앞에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왜 나를 사랑했습니까? 그 감사 감격의 뜨거움이 있냐고요. 감사가 있냐고요. 기쁨이 있냐고요. 복을 주고 안 주고 따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죄 용서받은 감사 감격의 기쁨이 없다면 아직도 가짜예요. 주님 못 만났어요. 그 보혈 앞에 내가 회개하고 통에 자복해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 이전에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감사합니다. 내가 부단하다 내일 감옥 가더라도 나는 천국만 갔으면 했으면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 갈급한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만히 생각할 때 내 실수 허물 투성이가 그렇게 많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용서하셔서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걸 얼마나 감사하지.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의 그 보혈 앞에서 회개해서 뜨거운 눈물이 있었습니까? 정말 내 용서에 감사 감격해서 주님 앞에 사랑해서 말씀에 금이 됐고 말씀이 좋고 말씀이 생수가 돼가지고 주님의 가슴 속에서 울으셔봤냐고요. 그냥 껍데기로 다니고 있으면 무슨 필요 있겠어요? 지옥 가요. 예수님의 포근한 가슴 속에서 정말 내 서로 인생 그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넓고 크고 위대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망하고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안 죽이시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포근한 그 사랑 속에서 내가 감사가 있고 하늘의 기쁨이 있고 예수 품 안에서 포근함이 있고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뭉클한 그 사랑 속에 더 한없이 가슴 속에서 주님 품에 안겨보셨냐고요. 이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성령의 임재가 오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만이 내 갈급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만이 그 생수만이 여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포근함이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이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갈급하고 예수님을 살 수 없다는 그 뜨거운 마음에서 예배 시간이 귀하고 기도 시간이 귀하고 교회가 사랑스럽고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거룩함이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시장은 절대 안 끊어버려요. 예수님의 시장은 절대 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정의 공의 실천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민족을 사랑해서요 그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 둘러쳐 죽였고요. 어? 바울은 이 예수 이단을 죽였다고 스데반을 둘러쳐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 중심은 자기 야망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였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 엇박하냐, 주연이십니까? 그 사울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대적했고 주님을 쳤고 돌로 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모욕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의 실수가 넘어졌지만 그 중심은 아름다웠어요. 그 동기를 봐요. 하나님을 중심 보시는데 오늘 공의, 정의는 오늘 하나님의 중심 진실을 보십니다. 진실을 보셨기 때문에 진실과 중심이 있었을 때는 실수가 넘어져도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켰는데 외식자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안 만나주셨어요. 오늘 다 죄인이에요. 주여 보혈밖에 없어요. 그 빨리 깨닫고 항복한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십 번 또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저 같은 자 사랑하시고 말씀을 여러 가지 꿈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일 기억나고 제일 큰 거, 앞으로 더 큰 거 줄지, 지금까지 제일 큰 거 뭐냐? 완전하라. 하나님 완전히 뭐예요? 사랑과 진실이다. 점수를 테스팅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 공의 두 가지, 그걸 안 돼, 십자가인데, 우리 인간은 공의가 없기 때문에 공의란 단어도 안 썼어요. 우리는 진실이면 돼요. 내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수에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돈의 실수에 대해 가서 잘못했다고 피하세요. 그냥 피하지 마세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최선 다해서 내가 넘어져서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피밖에 그 보혈은 살 수가 없는 것을 정말 고백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정직한 자를 후손의 땅에서 강성하게 하시고 부와 재물을 주신다. 부와 재물도 정직한 자에게 주셔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eah.
주님